회장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진과장입니까? 네, 오늘 아, 식사로 같이 에. 가실까요? 어, 진과장 여기까지 왔슈? 근데 회장님 여기 무슨 가게예요? 아, 여기는 커튼하고 이불 가게예요. 한 35년 이불 아, 가게 같이 운영하고 아. 있는 가게예요. 오래 우리가. 하셨네요. 아, 가게 한번 둘러보시지 뭐. 아, 네. 에. 회장님 여기 어느 식당으로 가실 거예요? 아, 앙심 부문 도야지로 가면 어떨까요? 도야지. 아. 돼지고기인가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있고 아. 불고기도 있고. 아, 이렇게 좋습니다. 앙심 부문 돼지. 좋습니다. 얼른 가서 배고프니까 얼른 가세요. 회장님. 알겠습니다. 맛집이라고 왔는데 메뉴판 보니까 좀 특이한 메뉴 아니 다른 집보다 좀 다른 메뉴가 있거든요. 아, 여기는 지금, 저 돼지갈비 볶음이 제일 맛있으니까 아, 진과장 어때요? 그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네, 회장님이 어, 그러면은, 같이 회장님이랑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저는 어, 얼마든지. 나는 진과장하고 더 맛있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저 2인분 시켜서 먹을까요? 그렇게 하죠. 네, 사장님. 여기 돼지 갈비 볶음 맛있다고 하시니까 네. 여기 2인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바로 그거 좀. 와, 와, 이 반찬이 장난 아닙니다. 계란까지. 맛보면 뒤로 넘어져. 그럴 것 같아요, 회장님. 와, 저 간장게장. 나 저 간장게장은 먹을 때 찍지 마요. 왜? 갈비니까? 와, 회장님. 이 밑반찬만 해도 밥은 그냥 먹겠는데요? 아, 그래요? 와. 이건, 아니, 미스진, 이 고기가 있으면 소주가 있는 거 아니었어? 아, 회장님. 어떻게... 말이, 말이 필요 없죠, 회장님. 아이, 아, 야, 소주 한 병 주세요. 회장님, 이거 빨간색 너무 세지 않을까요? 아, 해병은 빨간 걸 먹어야지. 파란 거 먹고 되겠어. 어디 한 잔 넣으시오, 먼저. 아, 제가 먼저. 그래? 아, 네, 당연히. 아, 회장님. 그렇다면 내가 한 잔 또 받아서. 회장님, 받으십시오. 아. 이 정도만. 저도. 근데 술은 꽉 차이 마신대. 아, 네.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맞아. 건강해야지 뭐. 그렇죠. 우리도 노인을 발전해야지 기여하실 건데. 아, 어, 감사합니다. 근데 술과 함께 하면서 건강하시라는 말이 조금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건강하십시오. 술이 활력소니까는. 네. 아우, 술 맛은 저도.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회장님 먼저 드십시오. 아니, 같이 들어야죠, 술이. 아니, 아니 먼저 한번. 아니면은 미술인데 하나 싸줄까? 도울까? 아, 괜찮아? 솜, 이게 안 됩니다. 전국으로 퍼질 거라 안 됩니다. 아, 뭐 못 자고 하는 일인데 네? 뭐 네네, 대단한 알겠습니다. 것도 아닌데 뭐 그러셔. 갈비 볶음이 맛있긴 맛있어. 늘 먹어도 항상 맛있네 그래요. 특이하네요. 갈비 돼지 갈비라고 해서 솔직히 뜯을 걸만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는 바로 볶아 나와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간단하게 하면서도 맛있고. 아 맛있어요. 이 반찬 지금. 다 보이는 분한테 이걸 인해가지고 여기도 신라호텔에 계셨던 분이라 누군데 아~ 얘기도 못하겠고 아~ 이 맛으로 오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맛있어. 맛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아, 지금 뭐 저 성수동에 식당들이 많지만 여기는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라 더 많을 것도 없으니까 맛있게 드셔. 된장도 회장님 드시고요. 이건 또 내가 따르. 아니 아닙니다 회장님. 아, 그래, 내가 해야 되는데. 아유, 아, 아닙니다. 제가 맛있게.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은. 에 회장님 저하고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회장님. 아, 그건 그렇죠. 네. 회장님 드세요. 근데 어떻게 술을 아, 제가 회장님 너무 급하게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이제는 잔을 좀 채워 드리겠습니다. 해병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아,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보니. 아, 요즘은 저 뭐 여군도 많이 모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된장이 어떤 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집 된장으로 끓인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거. 보통 식당 가면 된장국 나오면 파는 된장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끓여서 주는데. 이 고추장하고 판보고 어쩌자미야. 내가 이제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는 된장이 집 된장이 확실히 색깔부터 틀려요. 색깔부터. 아니, 아, 맛있다. 미스지로 같이 먹으니까 아주 그냥 내가 이게 싱글벙글 깨는데 얘기를 해. 선생님, 제가 먼저 한 잔이 돼. 쌈을 하나 싸드려도. 쌈까지? 근데 나도 쌈 싸주면은 아이 흥가지 않을까? 선생님, 저만 싸드릴게요. 이렇게 싸는 거 회장님 그래도 한 잔 쫙 하시고 좋으시죠? 술이 저도 좋다. 제가 절로 입이 벌어집니다.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하나 싸 먹을 볼게요. 내가 싸야 되는데. 고기는 제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늘도 하나 올려주시고. 옆에 뽑아가지고 맛있는 걸로. 성수동 분들이 여기 많이 찾아오시겠어요, 보니까. 아까 진작에 얘기를 했잖아. 맛을 보고 입도 보내서 오는 거지 뭐 어디 뭐 올려서 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실 땐 음식이라.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 호텔에서 주방장이 있으면 그 맛은 뭐 누군데 얘기를 하겠어. 그래도 미숙이 옆에 있는 문화는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회장님이 또 알려주셔서. 회장님 성수동이 얼마나 계셨어? 아니, 성수동은 태어나가지고 여지 지금 아, 75년도 살았는데 뭐 그거 물어보면 한문이라고. 한문이라고 아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풀려주셔야죠. 성수동에서는 승천엄마라고 그래. 왜냐면 승천엄마라는 사람이 네.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치부자리가 옛날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는 치부자리에다 일일이 적어놨어요. 누구 얼마 좀 하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적어놨는데 안 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승천엄마 소리는 금세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옥섬의 이 유행어는 옛날의 유행어는 승천엄마 닮았냐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승천엄마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좀 알고 가셔. 왔으니까 여기까지 네.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히 간이 딱 맞고 짜지 않아서 여기서 처음에 승부인데 호텔에 있다고 해서 그 표를 안 내고 음식을 만들고 가질 수도 있으면서 강단이나 맞고 음식에 여러 사람의 손님에 맞고 하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맛집 해가지고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여튼 맛집만 찾아서 다니는데 저는 이제 가보면 아유 그 집에 한 번만 가지 두 번 안 가지 이런 느낌도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젊은 친구들이 맛있게도 하지만 이 집은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라 오늘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명은 내가 여기까지 저기야 알려달라고 가져갔었대. 나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선생님 식사하세요. 저만. 그러니 먹었다. 이가 부실한 건 아니죠? 고기를 너무 오래 씹는 것 같아서. 오래 달라고. 나는 천천히 먹는 편이야.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도 밥은 왜? 나 때문에 후배들하고 같이 먹으면 나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먹잖아. 지금 먼저 일하려면 좀 우리 어? 우리 나이에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거 찍어다녀도 보면은 PD 있고 달려먹고 조명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힘들겠네. 그죠? 되게 신경 쓰이죠. 해병대에도 회장을 하고 3층에 3억 정도 하고 여기 달력이 달렸잖아요. 내가 배우기 이 앞에 달력이 달렸어요. 어? 200구리 해병대도 달렸는데 지나가면 큰일이잖아. 서로 간에 대화할 때가 중요하다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회원들한테 전달도 할 수 있는 거. 나 혼자가 뭐 잘하는 건가? 그렇죠. 혼자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회장으로든가 종무로든가 해야 되는 거지.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 입은 거 아니면 좋고 더욱더 더 간직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서로 협력. 울타리 만들어서 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계기가 돼 진짜 중요한 거지. 더 가까워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까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 개인을 위해서는 아니고 또 그만큼 지혜에서 우리를 힘을 실어주는 건 얼마큼 고마운 거야. 그거를 뒤늦게 이제 알겠지만 요즘 좀 제대로 알게 됐네. 이 맛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네. 짠.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마음에 딸이 따라나. 근데 그럼 좋지. 누가 내야 돼요. 아들과 아들이 이동 사는데 저기 와. 이런 얘기를 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 소개시켜 주시고 또 먹게 해주시고. 아, 난 누구 덕분에 먹는지 모르겠네. 아, 이런 기회가 진짜 자주는 없겠지만 앞으로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억 기억.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냥 또 오래오래 사셔야 제가 또 언제든지 와서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 10년을 따져보니까 나이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미스터리로 같이 있다는 자체가 난 영광스럽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거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